안녕하세요.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예전에 오버워치 전 1등한테 컴퓨터를 맞춰준 적이 있었어요. 그래픽카드는 됐다. 딱 들어갔지. 딱 들어갔죠. 깜짝 마이크를 버리고 그 친구가 이제 프로 했다가 프로를 이제 접고 스트리머로 전향을 하게 돼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제가 세팅해줬던 방송 세팅들이 다 이렇게 막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세팅해주는 겸 업그레이드를 해주려고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뭘 업그레이드 해줄 거냐면 그래픽카드를 1070Ti로 바꿔줄 거예요. 원래는 그래픽카드가 1066기가인가 3기가인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. 이거는 뭐 무슨 제품인지는 이전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죠? 그 제품이고요. 그리고 캠을 바꿔줄 겁니다. 이거는 로지텍 브리오라는 제품인데 제가 그저께인가 샀는데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 돼서 집에 그냥 놀릴 바에야 우리 조카한테 조금 더 좋은 화질의 캠 방송을 할 수 있게 갖다 주려고 합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그저께 샀는데 내가 쓸 거라고 생각해서 박스를 버렸나 봐요. 근데 이게 박스 안에 이 밑에 이 고정하는 이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지금 몇십 분째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보여요. 그래서 이거 없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찾아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조카의 집에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십시오. 뒷문을 열었습니다. 뭐야? 엘베가 있네? 안녕하세요. 뭐야? 집 개넓어. 마 냉장고. 미에로 하이버 두 개 내기다. 아 비타민C네. 아 이거는 하나만 먹어야지. 인사 한번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와 나한테는 인사하라고 얘기. 명사수? 야 아까 그 설명 연습 딴 거 있지 않았니? 그거 큰일 땄어? 두두두두. 머리. 오. 오. 하나 접다지 않아? 오. 옆에 사람 누구예요? 카메라맨이에요?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? 진짜입니다. 캠 별로네. 좋은 걸로 바꾸자. 지금? 캠 상태로 되지 않을까?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. 오.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하면 시작이 돼. 오. 잘하고. 아, 나 이거 계속 찾았는데 이거 없어 집에. 이제 되는 거야? 어, 이거 집에 어딘가 찾으면 있는데. 이거 어딘가 찾으면 있는데 일단 임시로 화질만 확인해 보세요. 화질. 그러니까 내가 이건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. 와 화질이 더 좋구나.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비번집 대신하네? 이게 좀 더 뽀샤샥이 나오는데. 과각을 이렇게 줄이면 얼굴이 근데 너무 이거 세팅 좀 한 걸 걸려 약간 그치? 봐 이게 이거 얼마 좋아 이거는 아 그 화각이 이 열 이 그 찍는 그거 그쵸 차원이 다르게 넓죠. 오 근데 닥터 뭐야 키 개 커 보인다. 원래 커 둘 다 커요. 나하고 눈주인님 배고프니까 일단 시키자. 피자야? 응. 그니까 일단 잠깐 기다려봐. 메인 생김새를 한번 보자. 이 원래글 가가 1060 거기 들리지 지금? 옆집에서 소리 내는 거 노래 부른 거겠죠? 아 노래지? 노래. 아 옆에 성우지방인가 보네. 아 그러네. 가수지방 가수지방 배우지방 1060 6기가네. 네 6기가예요. 갖고 갈게요. 네 갖고 가세요. 뭐 이거 안 쓰면 혹시 동물 그런 거 아니지? 네 머리카락에 동물 철처럼 들어가 있냐? 60분 내로 배달 준대.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? 일단 이 옷을 씌워. 님 그러고 보니까 이거 원컵 쓰는데 지금 문제없이 하는데 뭐하러 토크 말라고 했었지? 화질. 아 1080. 응. 720으로는 절대 문제없죠. 아 그니까 1070을 그냥 이걸로 바꾸기만 하면 이거 투컵 안 해도 되지 않냐? 그니까 그걸 하려고 오셨잖아. 아 그래? 한타는 줄 미안. 딱히 다른 거는 건들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제가 이때 조립할 때 커말못이었나 봐요. 램 슬롯을 1, 3을 꼽아놨었어요. 1년 전이죠. 1년 전 눈쟁이는 커말못이었다. 1년 전 눈쟁이는 비록 커스텀 순행을 했지만 커말못이었다. 1, 3 꼽아놓은 거 보면 2, 3을 옮겨줬고요. 뭐
크게 이제 프로 한다고 이 컴퓨터를 크게 많이 안 썼나 봐요. 그렇게까지 먼지가 안 차 있습니다. 그 케이스 자체가 이게 방음 케이스라서 여기 공기 통하는 데 빼고는 전부 다 막혀있기 때문에 필터 있는 쪽만 청소를 조금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만 먼지 좀 했는데 그래픽카드는 바꿨으니까 필요 없고 CPU는 여기 떼가지고 CPU 쿨러 쪽에 더 하면 좋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먼지가 뭐 못 쓸 정도로 차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할 거고요.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제 조립 솜씨를 못 믿었다고 그때 조립을 해놓은 거 보면 조립 솜씨가 조금 개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약간 뭐 근데 이 정도 수준이야 컴퓨터를 못 쓰는 수준은 아니니까 진짜 완전 커멀못이었으면 1, 3이 아니고 막 1, 2 꼽혀져 있고 하겠죠? 하지만 그 정도로 컴맹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딱히 할 거 없습니다. 케이블 타이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묶어주고 싶은데 케이블 타이는 없으니까 좀 놔두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닉스 파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파워를 안 좋아했던 이유가 이거예요. 이 케이블 색깔 보세요. 이 색깔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 요즘 이제 버전은 올 블랙으로 바뀌었던데 이때 이거라서 너무 형형색색이라서 너무 싫어했어요 저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추천 목록에 잠깐 넣었다가 뺐었죠. 아무튼 지금은 다시 추천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. 그리고 뭐 나머지는 딱히 건들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파워 용량 충분할 거예요. 1070이야. 더러워. 이제 방황의 정면을 봅시다. 더러워. 오 쉣!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굳이 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도 먼지가 제가 완벽하게 뭐 핀 블레이드 하나하나 닦은 건 아닌데 뭐 이 정도야 쓰는데 폼이 엄청 커지거나 발열 면에서 엄청나게 뭐 차이 있을 정도의 먼지가 쌓인 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. 사용하는데 지장 없어요. 아니! 아니! 됐어. 버틸 수가 없다. 아, 이제. 오, 일단, 혹시 다 나가면 문자 하나만 넣어줘. 이거 캡이 뽀샤시한 게 문제가 아니고, 뭔 느낌이냐면, 옛날에 하지메이 캡 뭐, 느낌이야. 이거. 밥 먹을 것 같아. 그니까, 밥 먹으러. 근데 이미 시켰잖아. 지금 30분 넘었잖아. 아, 내가. 30분이 넘었다고? 확실해? 이제 20분밖에 안 지났는데. 내가 진짜 아무것도 설정 안 해놨어. 님 오버클럭 돼 있음? 아니 난 안 해놨지. 아무것도 안 돼 있음? 근데 그거 오버클럭 하면 뭐 좋은 게 뭐가 있어? 램오버 하면 최소 프레임 방어 오지게 잘 돼. 아 그래요? 오버워치가 램오버 했을 때 프레임 방어 개열이 돼. 네, 일단은 벌써 피지 않나? 내가 이거 뚜따를 했었나? 안 했지 않을까요? 이거 좀만 조용하게 할게. 이거 너무 시끄럽다. 그게 조절이 가능해? 이건 아예 안 도는 걸 거고 조용하게 하고 하면 진짜 그래 이게 막 조용한 거지. 손 닦고 먹자. 이게? 구질하니. 야 아까 매트리스 옮겨 그 먼지 되게 많아. 내가 이때 컴퓨터 해줄 때 진짜 아무것도 세팅을 안 해줬구나. 근데 수동으로 쓰는 게 안정적인 건 제일 안정적임. 뭐 문제 생기거나 하지 않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특히 오버워치 할 때는 최소 프레임 방어되면 더 좋으니까. 프레임 어떻게 좀 잘 나오면 200 이상 나오더라고요. 그냥 최대 프레임 300으로 해놓고 이게 근데 한 번씩 160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. 근데 그게 없어짐. 램오버로 하면 그게 거의 없어짐. 이거 들어주자. 이 치킨 뭐 입거네? 삼손이 사줬잖아요. 아 맞다. 뭐지? 피자가 나왔는데. 뭐지? 나 손들이 신상 아니에요. 제거 입고.
나이스다. 아까보다 온도가 낮은 것 같다. 아 지금 컴퓨터 안 쓰다가 다시 져서 그런가? 그럴 수도. 나중에 뭐 방 더워지면 더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온도가. 근데 어차피 게임할 때는 불을 끄고 해서. 아까 전에 내가 테스트 한번 했을 때는 아까 70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음. 100을 했을 때 70 정도까지 올라갔다. 괜찮겠네요?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그 닥터 선생님은 안녕히 계세요. 아 그럼 가시구나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뵙죠. 안녕.